여러분들은 아파트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얼마 벌기를 바라세요? 대답하기가 애매하죠. 투자금이 다 다르니까. 뭐 몇 억 갖고 5억 이내에서 투자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혹은 뭐 10억 이상에서 내 예산 10억 이상에서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 다 다양하기 때문에 원금 대비 이 최종 결과물이 어떻게 나올지는 각양각색일 겁니다. 결국은 수익률로 따져볼 수밖에는 없어요. 그렇죠? 근데 아파트를 투자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내가 기대치를 갖고 아파트를 투자를 할 수가 있을지 그거를 먼저 떠올려 보셔야 됩니다. 내 최대 관심사가 뭐 재개발 물건 혹은 뭐 재건축이라고 하더라도 걔네들이 최종적으로 지향하는 목표는 새 아파트를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입주 이후에 그 새 아파트의 시세가 어떻게 귀결이 될지를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어야 내가 지금 이 재개발 물건을 사서 몇 년 정도를 보유하게 되면은 프리미엄이 어느 정도로 성장해서 내가 얼마를 가져갈 수가 있겠구나. 그 계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출발은 이 아파트 투자 수익률을 전망해보는 이 작업에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어떻게 변동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셔야 되겠죠. 2015년 10월입니다. 2015년 10월에 서울의 아파트 평균 시세, KB 시세 기준입니다. 5억 1,885만 원이네요. 5억 1,885만 원. 지금의 서울 아파트 평균 전세가보다도 매매 가격이 낮았어요. 아주 오래전도 아니죠. 불과 2015년 10월, 5년 전입니다. 5년 만에 이러한 변동이 일어난 거예요. 지금 최종 통계가 지난달까지 남아있거든요. 2020년 10월 평균 가격이 10억을 드디어 넘겼습니다. 드디어 평균 가격이 10억을 넘겼어요. 강북의 주요 아파트 단지들이 벌써 한참 전에 10억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죠. 뭐 강남은 뭐 20억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고 이제는 10억은 아파트 시장에서는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냥 거래됐다 하면 웬만하면 10억 이상에서 다 체결이 되는 그런 가격이 된 겁니다. 이거를 어느 정도, 그럼 지난 5년 동안 어느 정도 올라간 것인가 한번 따져보셔야 되겠죠. 5년간 평균 가격이 4억 9,100만 원, 거의 이제 5억 원 가까이 올랐고 비율로 따지면 94.6%예요. 100% 상승한 거죠. 두 배 상승한 겁니다. 근데 문제는 지난 5년 동안은 아파트가 이렇게 상승을 해왔는데 앞으로의 5년도 이 정도로 상승을 할 수 있을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예측을 해보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앞으로도 이만큼 상승할 것 같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다 없어요? 어떤 여러분들 생각을 갖고 계셔야 돼요. 이 시국에 여기까지 이렇게 어렵게 오셨을 때는 자본주의의 힘이라고밖에는 생각할 수가 없거든요. 어떻게든 이 부동산에 대한 강의를 듣고 내 자산을 증식하시기 위해서 이제 그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니만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내가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도 말씀을 주시고 말하기가 좀 불편하니까 제가 손들어보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만큼 상승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거의 없다라고 보고 그럼 어느 정도로 상승할 수 있을까 한번 따져봐야 되겠죠. 보통 아파트 가격 평가를 할 때 가장 흔하게 쓰는 방법이 매매 사례 비교법이죠. 내가 갖고 있는 아파트 혹은 뭐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그 아파트와 비슷한 조건을 갖고 있는 지역도 비슷하고 연식도 비슷하고 아파트의 브랜드도 비슷한 그리고 평형대도 같은 그 아파트가 최근에 얼마의 실거래가가 찍혀있나 거의 대부분 그거를 갖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비교 대상으로 삼았던 그 아파트의 다른 아파트의 옆 동네 아파트의 가격 자체도 만약에 잘못된 것이라면 엉뚱한 거 갖고 이제 비교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방법으로도 비교를 해보셔야 될 거예요. 이제 그 내용들을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수익률이라는 게 뭔지 처음 그 개념을 잡고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수익률은 이제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시장에서는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이 있고 또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이 있어요. 요구 수익률이라는 것은 내가 바라는 수익률이에요. 내가 어떤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나는 몇 퍼센트, 1년에 몇 퍼센트를 원한다. 이런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각자 개개인이 다 갖고 있는
그 수익률에 대한 목표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기대 수익률이라는 것은 내가 얼마를 바라느냐에 상관없이 시장에서 어떤 투자 대상이 실제 실현시킬 수 있는 수익률을 의미하는 거예요. 객관적인 수익률인 거죠. 시장에서 실제 실현시킬 수 있는 수익률이 내가 원하는, 나 개인이 바라는 수익률보다 커야만 그 투자 대상을 내 돈을 내고 투자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뭐 쉽게 말씀드리자면 어떤 분이, 그분은 좀 소박하셔서 1년에 5%만 이제 바라는 분이 있다고 해보죠. 1년에 5%. 근데 실제 시장에 어떤 부동산을 투자를 했을 때 연 10% 이상 충분히 실현시킬 수 있는 상태예요. 그럼 당연히 그분은 그 투자를 선택을 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 반대의 경우, 나 개인은 10% 이상을 원하는데 그 투자 대상은 시장에서는, 실제 시장에서는 지금 무슨 수를 써도 5%밖에는 달성할 수가 없어. 그럼 그 투자 대상은 당연히 그분은 투자를 안 할 겁니다. 그 개념을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현재 아파트가 처해 있는 상황이에요. 신축 아파트가. 무슨 말이냐면은 기존에는 2015년도 정도만 해도 사람들이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거는 기대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원했던 수익률 대비 실제 시장에서 나타난 수익률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난 거죠. 그래서 좋은 성과를 거뒀던 거고. 근데 실제 시장에서 가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이제 내 욕심도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상승했던 것만큼 또 똑같이 상승했으면 좋겠다라는 심리가 반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주관적인 요구 수익률도 이만큼 커져버려요. 근데 문제는 5년 동안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앞으로 남아있는 추가적인, 앞으로 한 5년 정도 더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추가적인 상승의 구간 동안 지난 전반부의 상승보다는 수익률이 낮아지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내 기대치는 내가 바라는 바는 이만큼 높아졌기 때문에 순수하게 이미 지어진 아파트만을 공략해서는 그 욕구를 다 만족시키시기는 어려울 거예요. 대상을 찾아야 되겠죠. 그 대상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이 될 수가 있고 특히 수익률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거는 재개발 쪽이 될 겁니다. 보통 상담을 하다 보면은 제가 항상 그 질문을 던지거든요. 투자하셔서 어느 정도 남기길 바라세요? 라고 여쭤보면은 다들 마음속에 욕심은 있지만 나는 욕심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들키고 싶지 않아서 말씀을 잘 안 하세요. 제가 눈치를 보다가 그 지금 생각하시는 투자금 대비 한 두 배 정도 버시면 만족하시겠어요? 그러면은 또 역시 말씀을 안 하시고 배시시 웃어요. 그 정도 바란다는 거죠. 여러분들이 두 배에서 내 투자 원금이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그 정도를 내심 바라고 있다면 여전히 그걸 실현시킬 수 있는 대상은 재개발 쪽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일단 그러면 아파트의 가격을 조금 더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것에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보죠. 다른 아파트랑 비교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또 다른 지표랑 비교하는 방식이 전세가율이랑 비교를 하는 방식이에요. 전세가율이라는 건 뭐 단순한 공식이니까 다 알고 계시죠? 전세가격을 매매가격으로 나누는 것.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이 어느 정도 수준인가. 신문에도 많이 나오고 익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만약에 이 매매가격이 주어지지 않고 내가 현재 전세가격과 전세가율만 알고 있다. 그 상황에서도 향후의 매매가격을 계산을 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기억이 안 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초등학교 때 다 배우신 아주 간단한 수학 공식이에요. 이렇게 구하실 수가 있죠. 얘네 둘 자리만 바꿔놓으시면 돼요. 매매가격은 전세가격을 전세가율로, 전세가 비율로 나누시게 되면은 최종적인 매매가격을 도출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단 이 공식을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계속해서 시장 지표를 갖고 설명을 드릴게요. 이 비율은 장기간에 걸친 2001년부터 제가 집계를 했습니다. 2001년부터 시작해서 현재까지 서울 아파트의 전세가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그리고 그 기간 동안 서울 아파트의 매매가격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위아래로 동일한 기간별로 구간별로 나눠서 표시를 한 거예요. 아래께 이제 전세가율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전세가율이 낮아진다는 것은 무슨 의미죠?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그 비율이 점점 낮아진다는 거죠. 언제 그런 상황이 벌어지냐면 만약에
한 5년 전에 한 5년 전에 일반적인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5억이고 일반적인 아파트의 매매 가격이 6억이다. 그러면은 1억밖에 차이가 안 나는 거죠. 아파트 매매가랑 전세가랑 굉장히 붙어 있었던 시기고 당연히 전세가율이 굉장히 높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한 85% 정도 되는 거니까요. 근데 그런 조건이 되면 매매가랑 전세가랑 전체적으로 다 붙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면 어느 순간부터는 전세 가격은 큰 변동이 없고 매매 가격만 혼자 고개를 치켜들고 이제 올라가게 됩니다. 왜? 이 전세 가격에다가 조금만 돈 더 보태면은 그 집을 사버릴 수 있으니까. 매매 전환 수요라고 하죠. 그런 식으로 전세가율이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전세가율이 계속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내려오는 이 시기는 말씀드린 것처럼 전세 가격 자체의 변동은 별로 없는 상태에서 매매가격 혼자 위에 게 매매가죠. 매매가격 혼자 뛰어 올라가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고 최근에 한 5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가 봤을 때 서울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의 아파트 전세가율이 75%까지 올라갔어서 역사적인 기록입니다. 그만큼 매매가 전세가 차이가 이제 적었다라는 거죠. 돈 조금만 더 보태면 집을 사버릴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었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열심히 시중에 나와 있는 아파트를 매수를 해서 그때부터 이제 매매가격 혼자 달려나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결과로 전세가율은 떨어지게 됩니다. 요거를 기초로 해서 앞으로 서울 아파트 이 가격이 어느 정도로 바뀔 수 있겠는가를 한번 추산을 해보죠. 이거를 다시 좀 보기 편하게 표시를 해드리면 2020년 10월, 이제 지금입니다. 지난달에, 지난달 말에 집계 내용이에요. 서울 아파트의 평균적인 전세 가격은 5억 3,600 정도 되고요. 서울 아파트의 평균적인 매매 가격은 10억 정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세가율은 53.2%가 나옵니다. 절반 조금 넘는 그런 수준이죠. 그럼 앞으로 이제 전망을 해볼게요. 어떻게 전망을 하시면 되냐면 전세가율이 가장 높았던 시기에서 전세가율이 가장 낮게 떨어지는 시기 몇 퍼센트 정도 변동을 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2000년대에는 2001년도에 전세가율이 한 65%를 기록하고 2009년도 전세가율이 38%까지 떨어졌었어요.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던 시기라는 거죠. 전세가율이 높았던 시기는 그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좀 낮았던 시기이고 전세가율이 떨어진 가장 밑바닥까지 떨어진 시기는 반대로 아파트 가격이 가장 이 꼭대기까지 올라갔던 그런 시기가 됩니다. 이 고점과 저점의 전세가율의 변동이 한 40.8% 정도 하락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의 변동폭 하에서 앞으로도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걸 예측을 해보실 수가 있겠죠. 2016년도 최고치, 전세가율 최고치가 75%였습니다. 75.1%죠. 그럼 여기서부터 다시 전세가율이 하락한다면, 즉 매매가격이 전세가격을 뿌리치고 혼자서 달려올라간다고 했을 때 요 정도 수준까지, 전세가율 약 44.4%까지 매매가격이 더 추가 상승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아까 전세가격하고 전세가율을 알 때 매매가격을 어떻게 구하는지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의 전세가격 그리고 앞으로 도달 가능한 전세가율 요거를 나누면 12억 원 정도로 잡히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평균 가격이 10억 정도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대략 2억 원 정도 평균 아파트 매매가격 기준으로 2억 원 정도 더 추가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거예요.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20% 정도 있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굉장히 보수적으로 예측을 한 거고요. 근데 여기서 변수가 하나 생겼죠. 제가 이 위에서는 현재 전세 가격을 놓고 계산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10월 말에. 근데 아직 11월 말 통계가 발표가 안 됐는데 11월은 반드시 올라가 있을 겁니다. 임대차 3법 때문에 지금 전세 시장 난리 난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또 다음 달은 또 달라져 있을 거예요. 현재 평균 가격이 5억 3천, 5억 4천 정도 되는데 불과 몇 달 안 돼서 평균 전세 가격 6억 찍는 거 여러분들 눈앞에서 이제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럼 전세 가격이 6억까지 올라갔을 때는 얘기가 달라진다는 거죠. 전세 가격이 6억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전세가율 44.4%를 적용을 하면은 그때는 앞으로 상승할 수 있는 평균 매매 가격이 13억 이상이 나오게 돼요. 대략 앞으로 한 3억 5천 정도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한 35% 정도 더 상승할 수 있다라는 계산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서울의 일반적인 아파트 가격이
앞으로 한 5개년 정도 기간 동안 이 비율로 따졌을 때35% 정도, 좀 적게 잡는다면 한20% 정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다라는 거를 머릿속에 담아두고, 그럼 나는 그런 아파트 시장 하에서 내가 이제 재개발 물건을 투자한다면 어떻게 더 높은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까? 그거를 따져보시면 되겠죠. 이거 실제 최종 이제 관리처분 인가 이후에 현재 열심히 아파트를 짓고 있는 그 구역의 프리미엄 변동치예요. 기간이 2014년도에 잡은 한 5천만 원 정도의 프리미엄이 붙었던 그 시기부터 시작해서 2020년. 얘는 현재 입주권 거래도 가능한 조건이 되는 단지거든요. 그 파리대책 전에 사업시행 인가를 받아서 입주권에 붙은 프리미엄까지 금액을 써놓지는 않았는데, 이 빨간색 막대 그래프가 높게 올라간 걸 봤을 때는 꽤 많은 프리미엄이 붙었겠죠. 어느 정도 올라갔을지 보시죠. 과연 그럴까? 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과연 그렇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 강의나 방송을 통해서 어떤 숫자를 제시할 때는 장난처럼 제시하지 않아요. 실제 이런 과정을 밟아왔습니다. 재개발에서는 가능한 거죠. 일반 아파트 매매로는 안 돼요. 염리 3구역이에요.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죠. 현재 30평대 그 입주권이 18억 정도, 17억에서 18억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고, 25평형은 14억에서 15억 정도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염리 3구역에서 마포 프레스티지 자이로 바뀐 요 구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 투자의 수익률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간단하게 뭐 개요를 살펴봐 드리면, 지하 5층부터 지상 27층까지 총한 1,694세대로 구성이 되고 있고, 전용 59제곱미터, 그러니까 25평이죠. 평균 조합원 분양가가 4억 6천에 조합원 분양가를 책정을 했었어요. 그리고 84제곱미터, 이 34평은 조합원 분양가 6억 가까이 되죠. 5억 9,800. 이렇게 분양을 했었고, 일반 분양가는 5억 8,800, 25평형이 5억 8,800, 그리고 34평형은 7억 6,100, 이렇게 분양을 했었습니다. 조합원이었던 분, 그러니까 재개발 물건에 투자를 해서 이 조합원 분양가로 이 아파트를 가져가신 분들도 계셨을 것이고, 운이 좋아서 일반 분양분 추첨해서 당첨이 돼서 이 일반 분양가로 이 아파트를 갖고 가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비교를 해보자면, 이 일반 분양 가격으로만 갖고 가셨어도, 뭐 25평만 볼까요? 6억이 채안 되는 가격이잖아요. 지금 14억, 15억에 거래가 되고 있으니까 일반 분양가에 갖고 가신 분들은 한 8억 이상 지금 벌고 계신 거예요. 그쵸?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이게 당첨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여기에 당첨되는 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 이때 당시만 해도, 이 염리산구역에 분양을 할 때만 해도 지금하고는 또 상황이 달랐거든요. 근데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이 염리산구역만큼 서울 중심지에 입지가 좋은 그런 단지들은 내생에 당첨은 안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현실적이에요. 당첨되실 수 있는 방법 제가 가끔 알려드리죠. 15년 집 없이 사시면 되고, 그쵸? 최소 15년 이제 집 없이 사시면 되고, 부양가족 6명 거느리시면 되고, 흥부처럼 사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가족 수와 이 주택이 없다라는 건 흥부처럼 사시면 되는데, 현찰은 많아야 돼. 왜? 대출 안 해주니까. 당첨돼도 현찰 없으면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현찰은 놀부만큼 많아야 돼요. 그두 가지 조건을 다 만족시킬 수는 없다고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아직도 이 청약시장의 비현실성을 잘 모르시고, 이 재개발에 대해서 막 이제 설명을 드리다 보면, 그래도 청약 당첨되면은 이익 남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청약이 당첨된다는 것을 내 계획 하에 집어넣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당첨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현실적인 계획을 세우셔야 돼요. 뭐, 물론 아껴놨던 청약 통장이 있으면 그거를 그냥 내 던지실 필요는 없겠죠. 집어넣으셔도 돼요. 근데 그것만 목을 걸고 기대를 하고 기다리고 계시다 보면은 지금 이 시기에,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너무나 큰 기회비용이 발생한다는 겁니다.
그 생각을 해보시면 되겠고요. 이 염리상부역의 연역을 좀 보시면 뭐 2007년도에 정비구역 지정이 됐고 2014년도에 사업시행 인가를 이루었고 2015년도에 관리처분 계획 인가가 한번 났었는데 나중에 2017년도 가서 관리처분 변경 인가가 났었어요. 저는 이 2014년도 6월 5일 사업시행 인가가 난 그 시점 전후로부터 시작해서 프리미엄이 어떻게 변동했는지 그거를 쭉 설명드릴 거예요. 가장 중요한 과거의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기는 이제 사업시행 인가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도시민 주거환경정비법 제72조에서 이제 명시를 하고 있는 내용이 사업시행 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었던 날 그때부터 시작해서 120일 이내에 다음 이 두 번째 장에 나옵니다. 다음 각호의 내용을 토지 등 소유자에게 통지하고 또 일간신문에도 이제 공고를 하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때부터 시작해서 내가 실제로 앞으로 이 재개발 물건을 들고 가는 데 있어서 얼마의 돈을 벌 수 있고 얼마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한다는 것을 정확하게 파악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내용이 이제 잡히는 거죠. 사업시행계획 인가의 고시가 있는 날 그때를 기준으로 한 가격이 잡히게 됩니다. 이때부터 이제 감정평가를 실시를 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감정평가 금액하고 이 비례율로 최종적인 권리가액이 산정되게 되면 권리가액을 기준으로 해서 내가 갖고 있는 권리가액과 또 내가 신청을 하게 되는 조합원 분양가 이 두 가지를 비교해서 분담금을 낼 건지 아니면 환급을 받을 건지 이때부터 윤곽이 드러나는 거고요.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굉장히 여러 가지 사업 이 활동이 활발하게 벌어지게 됩니다. 감정평가도 실시를 해야 되고 조합원 분양신청도 진행을 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과거의 재개발 구역들을 보면 이때부터 시작해서 본격적으로 프리미엄이 막 이제 야금야금 올라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관리처분 시점부터는 급격하게 올라가고 지금하고는 양상이 다르죠. 지금은 한참 후에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프리미엄이 스물스물 붙어버리는 게 아니고 그냥 조합 설립만 돼도 한 방에 다 붙어버려요. 거의 전체 사업기간 중에 발생해야 될 프리미엄이 한 절반 정도가 조합 설립 그 시기 전후에서 다 붙어버리는 것 같아요. 과거의 재개발과 현재의 재개발의 차이예요. 그래서 재개발 초기 단계에 여러분들이 잘 진입을 하셔야 좀 높은 수익률을 기대를 하실 수가 있는 거고요. 지금 이 깨알 같은 글씨들 잘 안 보이시죠? 뭐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넣은 자료가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뭐냐면 제가 이 수익률을 염리상구역의 프리미엄 변동치를 계산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기 위해서 2014년부터 시작해서 2018년도까지 염리동 전체 연립 다세대주택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내역 그 안에서 하나하나 집원 다 체크해서 염리 3구역에 정확하게 해당되는 그 집원에 물건들을 다시 추리고 그리고 그 안에서도 동일한 집원이 한 3개년 정도에 걸쳐서 계속해서 거래가 됐던 번지수가 똑같은데 3년 동안 계속 거래가 됐다면 연립 다세대주택인 것. 그러니까 다세 빌라죠, 빌라. 하나의 단독주택이 아니고 이제 그런 물건들만 별도로 추려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보여드리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의 숫자를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기 전에 굉장히 복잡 다단한 과정을 거쳐서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라는 것을 제시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어떤 투자를 해서 잘 성공을 하시려면 항상 숫자와 친숙하셔야 되고 뭐 재개발, 재건축을 떠나서 일반적인 부동산 투자할 때 다 마찬가지입니다. 또 법률과 친숙해지셔야 돼요. 근데 대부분 숫자나 법률은 좀 딱딱하고 재미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멀리하시죠. 외면하실 겁니다. 그거보다 좋아하시는 거는 그거 좋아하시죠. 개발호재 좋아하시죠. 개발 압력 좋아하시고. 특히 이제 용산 얘기 나오면 막 신나죠. 민족공원이 센트럴파크처럼 바뀐다는 그 얘기가 나오면 흥분하기 시작하시고. 몇 년 동안 센트럴파크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거의 뭐 그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삽 들고 가서 민족공원에 뭐 나무라도 심어서 센트럴파크 만들 그런 기세인 것 같아요. 안타까운 것은 그런 이야기들이 재미는 있을 거예요. 재밌고 귀에 쏙쏙 꽂히고 흥분도 되고 근데 여러분들한테 도움은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니까 공상 속에서 어떤 투자를 하시게 되는 거예요. 공상 속에서 투자를 하고 현실에서는 손해를 보는 거죠. 거기에 이끌려 다니시게 되면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숫자와 법률이 좀 친숙해지시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겠습니다. 염리 3구역의 염리동 21-129번지에 거래 내역입니다. 2015년도, 16년도, 17년도에 각각 거래된 내역이 잡혀 있고요. 동일한 건물의 빌라가 동일한 면적과 동일한 대지 지분을 갖고 있는 애들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는지를 한번 보시죠. 2015년도 2억 3,750에 거래가 됐었고 2017년도에 2017년 7월에 4억 5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뭐예요? 2년 만에 2억 2천 정도 가격이 상승을 한 거죠. 2015년도에 프리미엄이 이때 당시 프리미엄은 대략 한 5천 정도 잡아보시면 돼요. 그리고 2017년도쯤에는 한 2억 5천에서 3억 정도 프리미엄이 붙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를 계략적으로 계산하는 방식을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아주 정확한 금액은 결국은 뭐 법률에 따라서 두 개 이상의 감정평가 법인이 도출해낸 감정평가 결과를 뭐 산술평균을 내서 가격을 뭐 산정을 해봐야 정확한 것이긴 한데 근데 실무에서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 그렇게 감정평가 기관이 계산을 한 금액하고 실무적으로 현장에서 도출을 해낸 가격하고 아주 큰 차이가 벌어지지 않거든요.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 얘는 그러니까 사업시행 인가가 있었던 그 날을 기준으로 하니까 2014년도에 사업시행 인가가 있었던 공시가격 그 시점에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 되는데 토지에 공시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갖고 있는 그 땅에 평수가 있을 것이고 공시가격 곱하기 평수 곱하기 1.3 정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1990년대에 이제 거래가 됐던 물건인데 아주 오래된 건물 같은 경우에는 건물 평당 한 평당 대략 한 100만 원 정도씩 곱해주시면 돼요. 연식이 좀 새 거다 그러면 100만 원보다 더 높은 금액을 이제 곱하게 되고요. 거의 그 정도 수준에서 계산을 해보시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감정평가 금액하고 비슷해요. 그리고 이 염리 3구역 이 현장에 비례율 자체가 100.54%였습니다. 거의 뭐 100%에서 큰 차이가 없죠. 비례율은 1 곱해주시면 되고 그거를 기초로 해서 그냥 바로 보자마자 계산을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2015년도에는 대략 5천만 원 정도 프리미엄이 붙은 거고 2017년 7월에는 한 2억 5천 정도 프리미엄이 2억 5천에서 3억 정도 프리미엄이 붙은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번지수도 한번 보시죠. 여기는 507-15번지네요. 염리 3구역에서는 저 507번지가 가장 중심이 되는 번지였습니다. 얘도 2016년, 17년 그리고 2018년 초까지 거래가 됐던 그런 이력이 있네요. 앞서 보셨던 그 물건보다 약간의 사이즈 차이가 있긴 한데 뭐 거의 뭐 큰 차이는 없습니다. 대동소이해요. 2016년 4월에 2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던 게 동일한 건물이에요. 2018년 3월에는 거의 6억 가까이의 거래가격이 찍히죠. 이분은 거의 막차를 타신 것 같아요. 계산을 해보면은 프리미엄이 한 4억 가까이 붙은 상태에서 이제 물건을 거래를 하신 건데 요 단계에서 지불할 수 있는 프리미엄의 거의 최대치 간당간당한 그 최대치까지 지불하면서 막차에 이 물건을 사신 분으로 분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사업시행 인가가 나고 그 사이에 뭐 감정평가 작업을 하고 조합원 분양 신청을 하고 또 관리처분 계획을 수립을 하고 또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받고 그 두 가지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에 가격이 빌라 가격이 이렇게 올라 버린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빌라 상태에서 어느 정도의 프리미엄이 과거에 붙었었는지 5천만 원에서 많게는 한 4억까지 프리미엄이 붙어버린 요 실제 사례를 한번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 얘는 입주권 거래가 가능한 단지였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럼 입주권으로 넘어온 그 이후에 프리미엄도 한번 계산을 해보셔야 되겠죠. 한번 큰 그래프를 보시면 25평짜리 조합원 분양가가 한 4억 6천 정도였습니다. 2018년도 입주권이 거래가 될 때 이 4억 6천에 분양됐던 애가 10억에 거래가 돼요. 2019년도로 넘어와서는 11억 5천. 2018년, 19년 차이가 그렇게 크질 않죠. 그때 9.13 대책 나오면서 시장 하락이 좀 있었고
사람들이 조금 움츠러들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근데 올해 보세요. 2020년도. 평균 가격이 14억을 넘겨서 거래가 됐어요. 최고가는 15억 넘겨서 거래가 된 사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입주권으로 바뀐 그 시점에서 조합원 분양가 4억 6천에 그리고 입주권 거래 가격이 14억. 여기에서만 거의 뭐 9억 10억 정도 프리미엄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재개발 그 빌라를 갖고 있을 때 발생하는 프리미엄 또 조합원 분양 가격을 기초로 해서 입주권으로 만들어졌을 때 그 이후에 프리미엄 이 정도 돈이 프리미엄으로 붙는다라는 거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까 제가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프리미엄 5천만 원에서 9억 4천 5백 이게 굉장히 자연스럽게 아 실제로 재개발이 진행되는 도중에 이러한 돈이 자산 증식에 만들어지는구나라는 것을 다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아파트로는 두 배는 안 되잖아요. 재개발은 여전히 가능합니다. 잘 고르셔야죠. 잘 고르는 게 관건이죠. 염리상구역 과거 모습 참고로 한번 보시면 되겠어요. 감정평가 실시할 때 사업시행인가 끝나고 감정평가 실시할 때 그때쯤의 모습입니다. 사진이 좀 흐릿하게 이제 보이실 수도 있는데 그냥 이 사진만 봐도 여기는 정비구역으로 지정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게 바로 보여요. 일단 도로가 굉장히 좁죠. 접도율의 조건을 아주 완벽하게 만족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통 이런 옛날 경사도 심하고 저 안쪽에 골목길 우측으로 돌아가면은 제가 가보지는 않은 곳입니다만 안 봐도 뻔히 알 수가 있는 게 저 안쪽 골목길로 들어가면은 개별 필지가 새로운 신축을 절대 할 수 없는 과소 필지나 뭐 새장형 필지 길게 지렁이처럼 길게 늘어진 그런 필지들이 있죠. 부정형 필지들 불가사리처럼 생긴 그런 필지들 도저히 땅을 지을 수 없는 건물을 지을 수 없는 그런 땅 그런 필지들이 뻔히 보이는 주택들도 이 베란다 있는 데다 무슨 베니아판 같은 거 올려놓고 노후도도 충분히 만족을 시키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재개발이 진행이 돼서 지금 9월 말 기준의 공사 현장 모습입니다. 여기서 가까워요. 뭐 걸어가실 수도 있는 장소고. 한번 이 변화를 머릿속에 담아두세요. 시간 되시면 직접 걸어가 보시기도 하고 이러한 빌라촌이 재개발 사업이 잘 진행되면 이런 아파트촌으로 바뀌고 그 사이에 프리미엄 5천만 원에서 거의 10억 원에 가까운 그 프리미엄의 자산가치 상승이 벌어진다라는 거 그거를 꼭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큰 제목을 30년 만에 이 재개발 재건축 투자의 기회라고 말씀드린 그 이유에 대한 설명을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지나간 이야기는 사실 너무 장황하게 자세하게 계속 곱씹을 필요는 없어요. 어차피 역사 속으로 지나가 버린 흘러가 버린 옛날 이야기가 된 것이고 또 그것이 이미 가격에 반영이 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너무 깊게 팔 필요는 없습니다만 과거에 일어났었던 일이 현재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이 한 장의 사진으로 사실 굉장히 많은 부분이 설명이 됩니다. 유명한 사진이죠. 이거 어느 아파트인지 혹시 아시나요? 예, 압구정 현대아파트고 밭을 갈고 있어요. 경운기도 아니고 소가 밭을 갈고 있어요.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본격적으로는 1970년대부터 시작해서 80년대까지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이제 본격적으로 대거 아파트 공급이 진행이 됐었죠. 그때 당시의 아파트 공급과 지금의 아파트 공급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라는 거예요. 그때의 아파트 공급은 이렇게 농사 짓던 땅을 이용해서 택지 개발을 통해서 공급하던 아파트였어요. 그렇죠? 지금은 이런 땅이 서울에 있나요? 없죠. 지금의 아파트 공급은 이미 있었던 아파트를 재건축해서 이미 있었던 아파트를 철거시키고 그 위에 일반 분양분 약간 얹어서 만들어내는 것 뿐이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서울에 한 5만 호를 1년에 공급을 한다고 쳐보죠. 5만 호. 근데 이 당시에 공급되었던 5만 호의 영향하고 지금 공급하는 올해 2020년도에 공급하는 5만 호하고는
근본적으로 그 성격 자체가 다르다는 거죠. 과거의 5만 호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던 황무지에 순수한 새로운 아파트 5만 호를 지어서 안겨주는 거고, 지금의 아파트 5만 호는 그중에 한 80% 이상은 이미 옛날에 있었던 아파트인 거예요.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은 10%에서 20% 사이예요. 그래서 사실 지금은 여러분들이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아파트를 열심히 재건축, 재개발을 통해서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정책은 거꾸로 가고 있죠. 그래서 가격이 상승하는 거예요. 이 한 장의 사진에서 그 모든 거를 유추를 해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픽이 좀 변동이 되는데 그냥 말로서 설명을 드릴게요. 1970년대 그리고 80년대 그리고 90년대로 넘어와서 시기별로 어떻게 아파트가 공급됐었는지 그 큰 맥락을 한번 살펴보시면, 1970년대는 여의도하고 강남이 주류를 이뤘었죠. 여의도의 과거에는 비행장이었습니다. 그렇죠? 여의도에도 사람들이 별로 살지 않는 곳이었어요. 비행장이었고 강남은 뭐 이야기할 것도 없죠. 좀 전에 보셨던 논밭으로 이루어졌던 곳이었고 강남이. 목동 노원, 1980년대로 넘어왔을 때 목동 노원도 다 마찬가지가 될 거예요. 70년대에는 이제 본격적으로 60년대부터 시작해서 서울의 인구가 늘어나면서 강북의 인구를 강남으로, 한강 이남으로 좀 옮겨야 되겠다라는 정책적인 필요에서 여의도를 개발했고 또 강남을 본격적으로 개발을 했었죠. 그리고 1980년대로 넘어와서는 1차적인 강남 개발을 완료했음에도 불구하고 서울 인구가 이제 계속 늘어나게 되는 거죠. 계속 늘어나면서 그 이외의 지역에도 추가로 아파트를 공급해줘야 될 그런 필요가 생겼던 겁니다. 그 대상지가 목동하고 노원, 비강남권 중에서는 목동하고 노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잠실 쪽에는 뭐 올림픽 선수촌 아파트를 비롯해서 올림픽에 또 아시안게임에 부응해서 새롭게 공급을 했던 그런 아파트들도 있었고, 다 마찬가지예요. 원래 주택이 많았던 그런 곳들이 아니고 논밭으로 어떻게 보면 뭐 유유지로 남아있었던 그런 땅들에 새롭게 아파트를 넣어줬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이거는 뭐냐면 과거에 그렇게 지어졌던, 공급이 됐던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지금의 모습이에요. 이 대형 현수막에 이게 아마 목동 구단지인가 그 외벽에 이제 대형 현수막이 이제 걸린 모습이에요. 비가 오면 천장 샌다, 네가 와서 살아봐라, 뭐 이런 내용이 걸려 있어요. 사실 목동 분위기가 원래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재개발 재건축 이쪽과 좀 연관이 되면 모든 그 분들이 투쟁적으로 변하게 되죠. 이제 실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1990년대로 넘어와서는 서울 안에서의 아파트 공급으로도 이제 모자라서 1기 신도시를 추가로 집어넣게 됩니다. 그렇게 큰 맥락을 한번 잡아보시죠. 그리고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어가면은 앞전에 설명드렸던 그 큰 흐름 하에서 과거에는 용도 지구 중에서 용도 지역, 뭐 용도 지구 이런 용어는 좀 들어보셨죠? 과거에 있었던 용도 지구 중에 아파트 지구라는 게 있었어요. 지금은 사라졌습니다. 얼마나 아파트가 궁했으면 여기는 아파트를 열심히 지어야 되는 곳입니다라고 지구 지정이 됐던 거죠. 두 가지로 나뉘는데 저밀도 아파트 지구와 고밀도 아파트 지구로 나뉘어집니다. 저밀도 아파트 지구는 그냥 이 용어 그대로 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 지구를 의미하는 것이고, 고밀도 아파트 지구는 10층에서 15층 정도, 그때 당시에는 상대적으로 층수가 높았던 그런 아파트 지구였던 거예요. 근데 저밀도 아파트 지구는 세대수가 4만 5천 세대 정도 되고, 고밀도 아파트 지구가 세대수가 당연히 더 많죠. 8만 4천 세대 정도 됩니다. 본격적으로 1976년부터 83년도에 건축이 됐었고, 얘네들이 벌써 30년이 넘어가면서 이제 재건축을 해야 됐겠죠. 처음 손을 댄 것은 이 저밀도 아파트 지구였어요. 1995년도에 재건축 기본 계획을 수립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재건축에 먼저 돌입을 합니다. 이 다섯 개 지구에 주로 저밀도 아파트들이 포진을 해 있었는데, 한번 재건축을 통해서 만들어진 아파트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볼까요? 반포 지구에는 레미안 퍼스티지, 반포 힐스테이트, 반포자이 이런 애들이, 반포 주공 2단지, 3단지 뭐 이런 애들이죠. 그 다음에 청담 도곡 쪽 개나리 아파트,
뭐 영동주공, 도곡주공 이런 애들이 재건축을 통해서 이렇게 바뀐 것이고요. 잠실주공 1, 2, 3단지죠. 잠실 헬스 리센츠 트리즘. 그리고 강동 쪽에도 강동 시형이었죠. 이런 아파트들이 재건축을 통해서 만들어졌고요. 화곡중공입니다. 우장산 힐스테이트와 우장산 이편한 세상이 과거에 지어졌던 저밀도 아파트 집으로서 이렇게 새로운 재건축 아파트로 거듭났는데 대부분 2000년대 후반부 그리고 아무리 늦어도 2010년대 초반에 다 완성작을 만들어냈어요. 새로운 아파트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좋은 시절이었습니다. 그때 당시는 재건축 아파트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굉장히 좋은 시기였어요. 태생적으로 5층 이하의 저층 아파트를 재건축을 통해서 높게 지어 올리는 시기였고 지금보다 이 재건축에 대한 규제의 강도가 훨씬 덜했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재건축 아파트의 전성기였던 거죠. 근데 바톤터치를 받아서 이제 고밀도 아파트 지구로 넘어오는데 얘는 시기가 좀 뒤로 밀렸어요. 2003년도에 기본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뒤부터 계속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숙제를 다 못 끝냈죠. 많은 지구들이 숙제를 다 못 끝낸 상태예요. 신반포 2차가 최근에 이제 업데이트된 내용들 말씀드리면 뭐 조합 설립을 했고 신반포 3차 경남 사업 시행 인가 받은 상태이고 또 압구정 쪽 보면 압구정 1, 2구역도 이 초과익 환수 때문에 그냥 계속 조용히 잠자코 있다가 좀 속도를 내서 진행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죠. 재건축 2년 거주요건, 조합원 지위에 있어서 2년 거주요건이 생겨버리기 전에 빨리 그래도 진행을 해야 되겠다 이런데 동의가 모아져서 조합설립 추진위까지 쾌속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고밀도 지구는 2003년도 기본계획이 수립된 이후에 상당수의 단지들이 아직까지도 그냥 진행 중인 상태인 거예요. 뭐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그 이외의 영역으로 좀 분류를 해보자면 택지개발 환경보전지구라는 것도 있습니다. 환경보전지구. 과거에 자연녹지였던 곳입니다. 자연녹지 지역을 해제시킨 이후에 아파트를 새로 넣어준 곳들이에요. 그래서 이 아파트 단지들은 서울의 다른 곳들보다 숲이 우거져 있는 그런 아파트 단지들이죠. 개포동, 개포주공, 그리고 둔촌주공도 마찬가지고요. 태생이 약간 달랐기 때문에 택지개발 환경 보전지구로 이렇게 분류가 된 거고요. 얘네들도 뭐 세대수로 보면 앞서 보셨던 고밀도 지구, 뭐 저밀도 지구 보다는 세대수가 좀 적죠. 만 1000세대 정도 되고 진행 상황은 뭐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개포주공이 재건축된 이후에 그 결과물들 둔촌주공은 아직까지 이제 분양을 못하고 있죠. 횟수로 따지면은 이제 오래 넘기게 되면 한 3년째 계류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거의 뭐 세대수가 만 세대 정도, 만 세대를 넘기고 있죠. 모든 세대수를 합치게 되면은. 서울 전체적인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웬만해서는 양보를 안 하고, 또 이 조합 차원에서도 뭐 쉽게 양보할 수가 없는 거고, 계속 줄다리기 하면서 이제 시간만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말씀드렸던 저밀도 지구, 고밀도 지구, 또 택지개발 환경 보전 지구, 이 각각의 지구, 과거에 1970년대 말에서 80년대에 지어졌던 그런 아파트들이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현재 재건축까지 이르르게 되는 과정에서 4만 5천 세대의 저밀도 지구는 일단 성공적으로 완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남아있는 애들이 어떻게 될 것인가 보셔야 되는데 고밀도 지구에 8만 4천 세대가 원래 잡혀 있었잖아요. 훨씬 더 태생적으로 많은 세대수가 잡혀 있었던 곳인데 그럼 더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멈춰있죠. 그리고 고밀도 지구이기 때문에 원래 한 15층 정도 되는 아파트여서 추가로 더 뽑아 올릴 수 있는 층수도 과거의 저밀도보다 훨씬 적죠. 얘네들을 재건축해서 추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반 분양분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오히려 더 빨리 진행이 돼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죠. 8만 4천 세대 정도를 차지하고 있었던 애들인데 그래서 계속 지연이 되는 거예요. 서울의 아파트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이 고밀도 지구 아파트의 재건축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재건축 시장은 이제 큰 흐름을 이렇게 잡아보시면 되겠어요. 재개발 쪽은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한번 과거부터 현재까지 살펴볼게요. 말씀드렸던 것처럼 1980년대에 본격적으로 아파트 공급이 서울시에 이루어졌는데 그 과정에서도 끝끝내 아파트를 넣지 못하고 소외됐던 지역들이 있습니다. 강북 지역에 그런 곳들이 많았죠. 그런 곳들이 우리도 한번 아파트에서 살아보자라는 그런 희망을 주게 된 계기가 2000년대의 뉴타운 사업이었습니다. 뉴타운 사업은 계속해서 이어나가면서 잘 진행이 됐어야만 하는 사업이에요. 서울의 도시 발전을 위해서라면. 근데 뭐 옳고 그름을 떠나서 현재는 뭐 그렇지는 못한 상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정책을 바라보실 때 이게 옳은 것이냐, 뭐 잘못된 것이냐, 그거를 놓고 너무 스트레스 받으실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이 스트레스 받고 화내고 그런다고 해서 달라지는 건 없거든요. 전혀 결과에 영향을 안 미치거든요. 그냥 한 발짝 떨어져서 있는 그대로 바라보시고 내가 어떻게 그거를 이용해서 자산 증식을 할 수 있을지 그것만 늘 계산하시면 됩니다. 투자자는 그게 가장 중요한 덕목이죠. 1차 뉴타운, 시범 뉴타운 3개 지구가 2002년도에 지정이 돼서 성공적으로 다 완성이 됐죠. 은평 뉴타운의 대표 아파트 박석곡의 힐스테이트 이름이 굉장히 이제 친근한 뭐 그런 이름들로 지어졌고 기름 뉴타운에는 기름 레미안, 뭐 기름 뉴타운 푸르지오, 왕십리는 센트라 스텐질 다 잘 알고 계신 그런 아파트들일 거고 센트라스나 텐질은 지금 한 15억 정도 하고 있죠. 그 다음 2차 뉴타운이 이제 굉장히 복잡하게 지정이 됐고 이 중에 상당수는 또 해제가 됐고 살아남아서 최종적인 결과물을 만들어낸 것도 있고요. 도니문 뉴타운에 뭐 대표적인 것만 꼽아보자면 도니문 뉴타운에 경희궁 자이가 있었고요. 또 아현 뉴타운이 2차 뉴타운이었죠.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하고 신촌 그랑자이. 사실 이 아파트들이 만들어지기 전에 마포는 서울의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아파트 투자처로서 사람들이 그렇게 선호하던 지역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양상이 완전히 달라졌죠. 아현 뉴타운 그리고 뒤에 나올 부가현 뉴타운까지 합쳐서 지난 10년에서 20년 사이에 마포에서 뉴타운 사업을 통해서 이미 공급되었고 그리고 현재 큰 무리 없이 준공을 앞두고 있는 그런 세대수를 다 합치게 되면 2만 세대예요. 마포 이 일대에만 2만 세대.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먹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를 할 때 전혀 그 기반이 잡혀있지 않은 엉뚱한 곳에 가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 마포만 하더라도 몇몇 구역들은 아직까지 재개발을 제대로 진행하지 못하고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이제 초기 단계에서부터 최근 들어서 속도를 내고 있는 그런 곳들이 있어요. 그런 곳들에 이제 거주를 하고 계시는 옛날 뭐 오래된 단독주택에 살고 계신 분이 너무 건물이 오래돼서 창문도 잘 안 열리는 녹이 슬어서 삐걱거리는 그 창문 아침에 열고 딱 보면은 바로 코앞에 마포 레미안 푸르지오가 올라가 있고 바로 코앞에 신촌 그랑자이가 올라가 있고 저 뒤로 봤더니 프레스티지 자이가 올라가 있고 어떤 생각이 들 것 같으세요? 그거를 내 눈으로 늘 보는 것하고 한 번도 어떤 성과를 보지 못한 사람들만 모여 있는 것하고 나중에 동이율에서 엄청난 차이가 벌어집니다. 엄청난 차이가. 이 마포 이 지역도 가장 처음 뉴타운 사업 초기에 그때는 뭐 결과물이 없었으니까 결과물이 없었던 그 시기의 동이율하고 현재 가장 최근에 사업을 진행하는 곳들의 그 초기 단계부터 시작해서 진행되어 오는 그 동이율의 속도가 달라요. 내 눈에 보일 때와 보이지 않을 때는 그만큼의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재개발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그래서 꼭 빼놓으시면 안 되는 곳이 마포인 이유가 그래서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거고 영등포도 마찬가지죠. 교통만 좋았던 곳입니다. 교통 입지였죠. 교통 요지였는데 그곳에 새로운 아파트를 넣어주면서 영등포 아크로타워 스퀘어 같은 얘도 마포보다 한 2억 정도 싼 가격에 거래가 되고 있죠. 현재 마포의 그 30평대는 기준 가격을 한 17억에서 18억 정도로 잡아보시면 돼요. 영등포가 그거보다 한 2억 정도 낮은 가격이고 근데 지금의 가격 움직임을 보면 가장 최근에 지어진 아파트일수록 18억을 넘겨서 거래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최고가도 점점 올라가고 있고 얼마 시간 지나지 않아서 마포의 일반적인 30평대 거래가격은 20억 이상에서 거래가 될 것이고 강남은 뭐 30평대는 20억 후반 조금 더 가격대가 높은 것은 뭐 30억 정도 이렇게 가격이 일반화를 이루게 될 거예요. 그리고 3차 뉴타운이 있습니다. 3차 뉴타운에서는 역시 뭐 이 부가인 뉴타운이 눈에 띄죠. 아현 뉴타운과 연장선 상에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이편한 세상 신촌, 뭐 힐스테이트 신촌 이런 애들이 다 마찬가지로 17억, 18억 정도 하고 있는. 그리고 신길 뉴타운은 영등포 뉴타운이랑 항상 대비가 되죠. 레미안 에스티움이나 레미안 프레비뉴 같은 애들 한 2억 정도, 마포보다 2억 정도 그 아래 가격이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거여마천 뉴타운은 뭐 일부는 존치 관리구역으로 남고 뭐 일부는 존치 정비구역으로 분류가 되고 좀 혼란기를 겪었다가 최근에 송파 시그니처 롯데캐슬이라고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 리스트만 보셨을 때는 한눈에 안 들어오실 수도 있는데 제가 최종적인 이 아파트까지 이르는 결과물을 이르는 그 리스트만 쭉 보여드렸으니까 전체적으로 왠지 잘 된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실 텐데 사실은 그렇지가 않죠. 3차에 걸친 뉴타운이 총 683곳의 뉴타운이 지정이 됐습니다. 그 중에 393곳이 해제가 되어버렸어요. 비율로 따지면은 전체의 60% 가깝게 해제가 되어버린 겁니다. 살아남은 것은 40%밖에 되지 않아요. 40%도 채 안 되죠. 38% 정도 살아남은 것이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상당수의 구역들은 아직 초기 단계에 진입조차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경우고요. 굉장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이 모래사장에서 바늘을 찾아내는 것 같은 그런 어려운 과정을 겪어야만 재개발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좋은 대상을 골라서 돈을 버실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거를 세대수로 따져보면은 전체 세대수 한 35만 정도에서 60%가 지금 해제가 되어버린 상태이기 때문에 과거에 아파트가 될 거라고 예상을 했던 20만 세대가 이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재건축에서 보셨던 것처럼 재개발에서도 새로운 아파트를 만들어내는 그 하나하나의 과정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는 것이죠. 두 가지 측면으로 보실 수가 있어요. 그만큼 힘들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만들어지는 새 아파트는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적을 수밖에 없고 대신에 그 가격은 굉장히 높게 평가를 받을 겁니다. 따라서 최종적인 아파트로 만들어질 수 있는 그런 대상을 잘 선별하시면 다른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시세 차익을, 그런 수익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 누리실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시장 상황에서도 보셨고, 그리고 이제 규제에 있어서도 또 살펴보실 부분이 사실 파리 대책 나온 이후에 매번 뭐 최근까지 24번의 대책이 나왔다 그러죠. 매번 대책이 나올 때마다 재개발, 재건축은 계속해서 규제를 한층 더 이렇게 올려가고 있어요. 가장 최근에 나온 규제를 보면 이제 안전진단을 강화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과거에 안전진단 기관을 선정하는 작업을 구청에서 할 수 있었다면 이제 시도지사로 결제 라인을 올려버렸죠. 이게 언제 그랬었냐면요. 참여정부 시절에 그랬었어요.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똑같이 이제 복습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안전진단 과정을 이제 하나 더 결제 라인 자체를 이제 어렵게 만들어 버린 거고요. 그리고 안전진단이라는 것 자체가 재건축 사업에 있어서는 가장 첫 번째 관문이잖아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뭐 재건축의 첫 단계를, 첫 단추를 낄 수가 있으니까. 근데 아예 그 시작조차 못하게 되는 그 진입장벽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이 안전진단이 되겠습니다. 가장 많은 평가 점수를 차지하고 있는 게, 평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구조 안정성이거든요. 구조 안정성, 그리고 나머지 두 개의 평가 지표가 있습니다. 주거 환경, 뭐 노후도 이런 지표들이 있는데 걔네들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구조 안정성 이 자체가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내 아파트가 오래돼서 배관이 오래돼서 녹이 슬고 수도를 틀었더니 이제 녹물이 나오고 그거는 이 평가 지표에서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지어진 아파트여서 지하주차장도 없고 한번 차 빼려면은 막 너댓 세대 다 한꺼번에 나와서 차 이렇게 옮겨주고 저렇게 옮겨주고 해야 되고 그런 것들은 전혀 평가지표와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오직 현재의 제도에서 중요한 것은 이 아파트 다음 달에 무너질까 안 무너질까 이거를 보겠다는 거예요. 균열 상태, 벽에 금이 얼마나 금이가 있는지, 변형 상태, 건물이 얼마나 기울어져 있는지. 아파트 기울어져 있으면 이거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하고 있을 때가 아니죠. 하지만 그걸 보겠다는 거예요. 철근이 얼마나 노출이 되어 있는지, 벽이 다 부식되다 못해 철근이 튀어나와 있는 정도를 보겠다는 거예요. 튀어나와 있으면 점수 많이 받겠죠. 이제 그런 아파트들은 오케이 내가 재건축을 시켜주겠다. 이 평가지표가 이렇게 바뀌다 보니 재건축의 첫 단계가 점점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강남권을 중심으로 한 이 고밀도 지구 아파트들이 시간이 뒤로 늦어지면서 점점 더 새로운 아파트로 바뀌는 과정이 어렵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어려운 과정을 뚫고 시장에 나오는 여러분들 앞에 나오는 그 새 아파트들이 가격이 그래서 올라가는 거예요. 괜히 이유 없이 누가 투기꾼이 몰려들어서 여러 채를 사대는 그 과정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고 물건이 귀해서 올라가는 겁니다. 그리고 조합원 거주 요건이 생겼죠. 6.17 대책이 나오면서 조합원 분양 신청 시까지 2년 이상, 조합원 분양 신청을 언제 하죠? 사업 시행 인가 이후에 하게 되잖아요. 그 시점까지 2년 이상 거주를 하지 않을 경우에 조합원 자격을 주지 않으니까 분양 신청을 할 수 없게 만들어버리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이 조합 설립을 미뤄왔던 많은 단지들이 올해까지 조합 설립 인가 신청을 하게 되면은 이거를 비껴나갈 수 있으니까 열심히 속도를 박차를 가해서 조합 설립을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근데 재건축은 이미 조합 설립 이후에 조합원지 양도 제한도 있는 상태에서 이제 거주 요건까지 집어넣어 버려서 내가 재건축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야말로 실거주의 관점에서 바라보시는 게 아마 맞을 겁니다. 이거를 순수 투자 관점으로 얘를 좀 활용을 하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시게 되면은 불편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닐 거예요. 그래서 재건축과 재개발을 바라볼 때 그 용도의 차이, 투자 용도의 차이는 먼저 생각을 하셔야 되겠다. 재개발 쪽에서도 이제 규제가 계속 가해지고 있죠. 사실 재개발에 있어서의 가장 큰 규제는 애초에 정비구역 지정 자체가 어렵다라는 부분, 그리고 과거에 지정이 되었던 정비구역들을 계속 해제시켜 나가고 있었다라는 부분. 아까 이제 보셨던 것처럼 전체 중에 60%가 이미 해제가 된 상태입니다. 법에서는 뭐라고 하고 있냐면 도정법 제20조에서 정비구역 지정 예정일로부터 3년 이내에 정비구역을 지정하지 않는 경우 또 정비구역 지정 고실일로부터 2년 이내에 조합설립 추진일을 만들지 못하는 경우 승인 신청을 하지 못하는 경우죠. 또 추진일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2년 이내에 조합설립까지 가지 못했을 경우 다 이러한 경우에는 해제를 시킬 수 있다가 아니고 강제 조항이에요. 해제시켜야만 하는 거예요. 해제하여야 한다라고 법에서 나와 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반드시 해제를 시켜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직권 해제라고 해서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이제 서울시장이죠. 서울시장께서 딱 보시고 그분의 재량에 의해서 해제를 시킬 수도 있고 해제를 안 시킬 수도 있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근데 예외 없이 해제시켜왔죠. 예외 없이.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조합설립에 동의한 토지등 소유자 2분의 1 이상이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혹은 추진위원회나 조합이 설립된 정비구역에서 토지등 소유자 과반수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하는 경우 이런 경우에는 지정권자가 보고서 해제를 시킬 수도 있고 안 시킬 수도 있지만 지금까지의 기조 자체는 거의 예외 없이 해제를 시켜버리는 그런 기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과거에 뉴타운을 비롯한 재개발에서의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됐던 곳들이 대거 해제가 되면서 그 지역들을 어떻게 다시 살려나갈 수 있을까를 놓고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죠. 그 과정에서 튀어나왔던 얘기가 도시재생 사업이었어요. 도시재생 사업. 근데 도시재생 사업이라는 게 사실 실제 결과물로서 여러분들 앞에 제시된 게 그냥 없다라고 보시면 되죠. 도시재생 사업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졌다 딱 정확하게 직설적으로 될 수 있는 분은 아마 없을 거예요. 저도 못 돼요.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명무실한 상태가 되어버리다 보니 다시 재개발로 선회를 하는데 근데 정부 입장에서는 그냥 재개발을 시켜주자니 뭔가 아쉬운 거죠. 공공의 목적에 부합하는
대량의 임대주택을 함께 이 공공재개발과 연결지어서 진행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워낙에 미디어에 많이 노출이 되다 보니 공공재개발이 마치 모든 것을 해결해주는 만능열쇠처럼 착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거 별로 좋은 거 없어요. 과연 좋은 거 없어요. 이걸 왜 그렇게 항상 긍정적인 방향으로만 해석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공공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법과 다르게 구역지정 요건을 완화해 주는 거 전혀 없어요. 공공재개발을 한다고 해서 노후도를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정비사업을 진행해 준다? 이런 거 없어요. 전혀 없어요. 원래 안 될 곳들은 공공재개발 신청 백날 해봐야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지정이 돼서 진행을 한다고 해보죠. 여러 가지 사실 수익성을 따질 때 문제점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짚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것만 기억을 하셔도 좋을 거예요. 사실 이 공공재개발 정책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도시규제 완화나 기부채납 완화 또 신속한 인허가 이러한 특례를 가져가려면은 주택공급 활성화 지구로 지정이 되어야 하거든요. 그러려면은 두 가지 조건을 만족을 시켜야 됩니다. 조합원 물량을 제외한 50% 이상을 공적 임대로 공급을 한다. 뭐 나중에 이곳에 임대 아파트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와도 상관없다. 어떻게든 새 아파트만 만들어달라.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오케이, 그건 괜찮은데 따라붙는 게 투기 방지 대책이 있어요. 투기 방지 대책. 어떤 투기 방지 대책이냐면 조합 정관 변경을 이후에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에 대해서는 관리 처분 시 주변 시세 수준을 적용한다. 라고 되어 있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보통 재개발 물건의 거래는 조합원 분양가, 일반 분양가, 그리고 입주 이후에 아파트 시세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열이 되면서 그 과정에서 돈을 버는 거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 공공재개발을 진행한 그 이후에 나중에 누군가 그 물건을 취득하게 되면 그 사람한테는 아파트를 부여를 할 때 조합원 분양가?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 일반 분양가로도 안 줘요. 그냥 그 지역에 신축 아파트 시세로 그걸 가져가라고 시킨다라는 거예요. 이런 조건이 되니 이러려면 뭐 하려고 입주권을 사요? 그냥 주변 신축 아파트 바로 사버리고 말지. 그렇죠? 이게 뭘 의미하냐면 거래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거래가. 현재는 실제 그 법상으로는 규정상으로는 재개발의 경우는 관리 처분인가 이후에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이 있죠. 근데 이 규정을 적용하게 되면은 관리 처분까지도 못 가고 조합 설립 초기 단계에서 명시적으로 이 규정에 의해서 제한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시장에서 이거를 사갈 사람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제재를 거는 실제로 규제를 거는 것과 마찬가지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생각을 해보세요. 조합 정관에 이거를 반영을 하고 이제 조합 설립을 마친 그런 상태인데 나중에 이 공공재개발 진행한다 그래서 거기에 그 지역에 관심을 갖고 누군가 나도 한번 조합원 물건 사볼까 그러고 왔는데 가만히 따져봤더니 내가 지금 취득한 이 물건 나중에 아파트로 바뀔 때 주변 아파트 신축 시세만큼 내가 돈을 줘야 가져갈 수 있대라는 걸 알게 되면은 그거 계약하겠어요? 바보 아닌 이상 그거 계약 안 해요. 그러니까 공공재개발은 곧 중간에 빠져나오기 어렵다. 그곳에 내가 터를 잡고 살겠다라고 결론을 내리신 분이 아니면 투자 목적을 함부로 들어가기 어려운 시장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세세한 내용을 들여다보시는 것보다는 그냥 또 이 공공재개발, 개발호재 이런 얘기 또 좋아하시잖아요. 우리 지역에서 공공재개발합니다. 이 지역도 공공재개발합니다. 좋은 거 하나도 없어요. 어떤 의미로 보시면 되냐면 그렇다고 무조건 뭐 투자 대상에서 배척하라 이건 아닌데 잘 따져보시라라는 거예요. 마포에서도 그렇고 용산 쪽에서도 그렇고 마찬가지 상황인데 이 공공재개발을 신청한 곳이 있고 신청하지 않은 곳이 있고 그렇거든요. 신청하지 않은 곳들은 사업성이 훨씬 좋은 곳들이에요. 아쉬울 게 없는 곳들입니다. 동의율도 잘 나오고 있고. 신청한 곳들은 어떤 곳들이냐면 이거 아니면 우리는 이제 방법이 없다. 동아줄이라도 잡아보자. 임대주택 때려 넣어도 좋으니까 내 생에 죽기 전에 새 아파트 한번 보자. 거의 이 정도 심리 상태까지 간 곳들이 많이 신청을 하신 거예요. 사실 뭐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임대주택을 많이 넣더라도 계속해서 노후 빌라촌으로 남아있는 것보다 어떻게든 새 아파트로 바꿔주는 게 나을 겁니다. 근데 그분들은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그 지역에 뭐 실제로 거주하셨던 분, 아니면 과거에 투자를 해서 마음고생을 하셨던 분, 그런 분들의 최종적인 결론이 공공재개발이라도 합시다. 이렇게 이루를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지 공공재개발만 하면 이렇게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모든 것을 해결해 줄 것이다. 이건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해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히려 투자 목적으로 바라보시는 분에게는 이러한 엄청나게 큰 장애물, 한번 들어가면 중간에 쉽게 빠져나올 수 없는 장애물이 있다는 것을 알고서 검토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험난한 이 정비사업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물건을 잘 고르셔야 나중에 이제 새 아파트가 될 수 있는 자산 증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실 수가 있을 텐데, 뭐 어떻게 골라 나가면 될 것인가.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요즘은 초기 단계에 프리미엄이 많이 붙다 보니까 사실 불확실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확정적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곳들에 대한 투자를 늘 염두를 해두고 계세요. 상대적으로 뭐 적은 돈이 들어가니까요. 근데 그래도 따져보실 건 따져보셔야죠. 지금 당장 정비구역 지정이 되지는 않았지만 물리적으로 구역 지정이 될 수 있는 그런 요건들을 갖추고 있는지 그 기본 전제는 알고 계셔야 되겠죠. 노후 불량 건축물의 수가 전체 건축물 수의 3분의 2 이상 되어야 한다. 이게 기본 전제예요. 시행령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그 아래 내용은 추가적으로 서울시 조례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근데 노후 건축물이 뭐 이런 거죠. 철근 콘크리트조 같은 경우에는 30년 이상 되어야 하고 그 이외에 건물들은 한 20년 이상 되면 노후 건축물로 분류가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재개발로 거론이 되는 동네들 이렇게 걸어다니다 보면 낡은 건물들 많이 보이니까 아 여기는 3분의 2 이상 충분히 만족하겠는데 흔히들 이런 생각을 많이 하세요. 근데 이 3분의 2 이상 만족시키는 거 쉽지 않아요. 절대 쉽지 않아요. 과거에 한남뉴타운이 구역 지정이 될 때도 한남뉴타운 전체 구역 중에서 노후도 만족시킨 곳 단 한 곳도 없어요. 단 한 곳도. 근데 어떻게 됐느냐? 어떻게 뭐 구역 지정이 됐느냐? 만족시키지 못했는데 재정비 촉진 구역이라 그러죠. 뉴타운을 재정비 촉진 구역이라고 하는데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하에서 예외적으로 통과를 시켜준 거였어요. 노후도를 만족시키지 못하더라도 기타의 나머지 두 가지 요건을 충족시킨다면 구역 지정을 할 수 있게끔 했던 그런 좋은 시절이었기 때문에 통과를 한 거거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과거에 한남뉴타운도 그런 예외적인 특례조항을 적용받아서 구역 지정이 됐는데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순수하게 3분의 2 이상 노후도를 만족시켜야 되는데 한남뉴타운도 안 된 그 노후도를 아무데서나 쉽게 만족시킬 수 있으리라고 예측하시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발상입니다. 그 위험한 발상을 하시기 때문에 재개발하고 전혀 상관없는 곳에 엉뚱한 투자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만족시켜야 될 곳이 일단 면적은 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되고요. 전체 필지 중 과소필지, 땅이 너무 작아서 신축을 할 수 없는 조그만 뭐 건물 한 동도 지을 수 없는 그런 필지들이 40% 이상, 그리고 주택 접도율이 40% 이하, 4m 이상의 도로에 2m 이상 붙어 있어야만 집을 지을 수 있거든요. 건축법상에서. 근데 그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도로사정이 안 좋은 그 비율이 40% 이상이어야 된다는 것이고, 호수 밀도가 60 이상인 지역, 1헥타르 그러니까 3,000평 정도 되거든요. 3,000평의 그 땅의 면적 하에 건물이 60개 이상 들어가 있는 경우, 이 세 개 중에 하나를 만족시킨다면, 위에 건 당연히 만족시켜야 되는 거고 거기에 추가로 세 개 중에 하나를 더 만족시키면 그때 가서 구역 지정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공공재개발 100날 신청해봐야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한 60곳 정도가 신청을 했는데 사실 자기네들 이거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신청한 곳도 있어요. 혹시나 하고 안 돼요. 뭐 법을 바꿔놓지 않는 이상은 공공재개발 한다고 해서 이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하는데 구역 지정을 시켜주는 곳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과연 어떤 곳이 아직까지 구역 지정은 되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자 대상으로서 우리가 검토를 해볼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을 해보실 부분이, 제가 법률을 두 달 동안 가르친 이유가 있어요. 그 법이 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항상 실무랑 연결되거든요. 도정법 제19조 행위 제한을 보시면은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본 계획을 공람 중인 정비 예정 구역 혹은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3년 이내의 기간에서 혹은 뭐 필요하다면 1년 더 연장해서 개발행위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건축물에 건축을 하는 거, 신축하는 거 혹은 뭐 토지를 분할하는 것을 아예 못하게 금지를 시켜버릴 수가 있거든요. 원래 건축을 못하게 하고 토지 분할을 못하게 하는 것은 정식으로 정비구역이 지정된 이후에 이루어지는 것인데 그 단계까지 가기 전이지만 그 단계까지 가지 못했지만 정비계획을 수립 중인 지역에 대해서는 이렇게 건축행위를 제한을 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최근에 이 법률에 의해서 정비계획을 수립하면서 개발행위 제한, 행위 제한 열람 공고를 진행을 한 곳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 구역에는 일체의 신축을 하지 못해요. 아무 곳에나 그렇게 해주는 게 아니고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고 뭐 사전 검토를 진행한 결과 여기는 곧 정비구역 지정 초읽기에 들어간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것. 왜 그러냐면 그런 곳이 아니면 사실 이 행위 제한을 함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그게 어딘지 궁금하시면 나중에 상담 신청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한 올 여름까지만 해도요. 방송에서든 강의에서든 대표적으로 투자할 만한 곳입니다. 여기는 투자하기 좀 그렇습니다. 이런 지역들을 그 지역명과 뭐 아파트 단지까지 거론하면서 뭐 재개발 같은 구역까지 거론하면서 명시적으로 얘기를 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이유가 물건이 너무 희소해요. 그래서 어디 좋다라고 말씀을 방송에서는 더더욱 못 드리고 이런 강의에서도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정말로 어떤 뭐 투자에 대한 확실한 계획을 세우시고 진행을 하시고자 하는 분들께만 그냥 맨투맨 식으로만 말씀드리고 뭐 최종적인 연결을 시켜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단계별로 여러분들이 이것만큼은 늘 머릿속에 담아두시고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다 싶은 그런 내용들을 담아본 거예요. 구역지정 전후 단계에서는 항상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금 나는 확정적인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불확실한 상태에서 투자를 하는 거다라는 것을 반드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구역지정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그 가운데서 확률을 굉장히 많이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조금 전에 알려드린 거고요. 근데 대부분 이 불확실성을 생각을 안 하시고 너무 많은 돈을 지불을 하면서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정해지지 않았을 때 불확실성이 크면 클수록 내 돈은 적게 넣어야 되거든요. 근데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도 없고 정해진 것도 없는데 너무 많은 돈을 지불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광고에 가장 취약한 단계죠. 정말 이제 재밌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예 아무것도 되지 않으니까 백지 상태에 있다 보니까 뭘 말만 하면 그냥 다 실현될 것처럼 막 착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정보가 아닌 광고에 가장 많이 이끌려 다니시는 시기고 사고 나서 나중에 누구한테 하소연도 못하고 이제 그런 시기이기도 해요. 말씀드린 것처럼 확률을 높이시려면 이 구역지정 전후 단계에 아 이거는 재개발 투자다 라고 남 앞에 가서 어디 누구 앞에 가서라도 떳떳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런 투자를 하고 싶으시면 행위 제한 공람 공고 지역 이거는 반드시 체크를 하세요. 그게 아니면 사실 그냥 한번 돈 한번 넣어볼까? 내가 은행 통장 좀 뭐 조회를 해보니까 2억 3억이 그냥 막 굴러다녀갖고 이거 뭐 어디 쓸데도 없고 한 10년 정도 한번 넣어볼까? 이런 생각으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제 실제로 투자다라고 일컬을 수 있는 그런 매수를 하시려면은 재개발에 있어서는 반드시 이 부분을 체크를 해보셔야 되겠고 또 조합 설립 전후 단계에 그러니까 조합 설립 직후를 한번 예정을 해보죠. 아까 보여드렸던 염리산구역의 사례에서는 사업 시행 인가 이후까지 갔을 때 그때부터 프리미엄이 이제 본격적으로 막 상승을 하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요즘은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전혀 양상이 다릅니다. 신림뉴타운 가격 좀 아시나요? 신림뉴타운. 신림뉴타운 1구역하고 봉천 14구역이 최근에 조합 설립이 됐거든요. 조합 설립되고 나서 돌아서서 한 달 한 달 계속 프리미엄이 올라가더니 지금 제가 가장 마지막으로 체크한 게 프리미엄만 4억이었거든요. 4억. 프리미엄 4억에 근데 뭐 물건 자체가 없으니까. 신림뉴타운이 그 정도예요. 그냥 조합 설립됐다. 그거까지인데 아마
지금 체크를 하면 그 이상 올라가 있을 겁니다. 프리미엄이. 타이밍을 놓치시면 안 됩니다. 조합 설립 그 직후에 어떤 물건을 내가 산다라고 했을 때는 바로 그 돌아서서 다음 날부터 프리미엄이 계속 로켓처럼 쏘아 올리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가능해졌다라는 게 확실성이 보이죠. 사람들이 이거를 뭐 내던질까 갖고 갈까 고민하던 사람들이 물건을 다 걷어들이게 됩니다. 사고 싶어도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일찍 투자에 들어가셨던 분들께서는 사실 처음에 조합 설립이 되기 전 그 이전에 일찍 들어가신 분들은 내 전체 투자 기간이 어느 정도 걸리겠다라는 거를 명확하게 계산하면서 들어가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조합 설립 정도 이루게 되면은 앞으로의 사업 윤곽이 어느 정도는 좀 구체적으로 그려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시작해서 내 전체 투자 기간을 뭐 중간에 처분을 해서 시세 차익을 보실 건지 아니면 입주 이후 단계까지 가실 건지 이때부터는 다시 한번 재점검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인가 이후에 들어가신 분들은 이런 분들은 정말로 어차피 청약에서는 당첨은 안 되니까 그리고 내가 쌓아놓은 현찰은 좀 있으니까 청약에서 안 될 거 조금 더 유리한 가격에서 내가 이 목 좋은 곳에 새 아파트를 내 것으로 만들겠다 이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뭐 현명한 투자가 될 수가 있겠죠. 일반 분양가 현재 그 예정되어 있는 일반 분양가하고 그리고 입주 이후에 뭐 주변 신축 시세 체크를 해보면 될 테니까요. 그 시세 한번 체크를 해보고 내가 당연히 프리미엄을 지불을 하고 사게 될 텐데 일반 분양가보다는 높아지겠죠. 뭐 높아지더라도 주변 시세를 감안했을 때 지금 이 정도 프리미엄을 주고 사더라도 난 충분히 더 유리한 조건에서 사는 것이기 때문에 뭐 몇 억은 남길 수 있다 이런 계산을 해보셔야 될 것이고 그리고 이제 돌아서면 관리처분 인가를 맞이하게 되고 그때부터는 조합원지가 제대로 지위 양도가 자유롭게 안 되니까 다시 한번 명확하게 결론을 내리셔야 되겠죠. 내가 이거는 무조건 갖고 간다 혹은 뭐 짧게 끊어서 매도를 하겠다 다시 한번 결정을 내리셔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뭐 참고로 만약에 사업 시행 인가 전부터 조합원이셨던 분들이라면은 사업 시행 인가를 마치게 되면은 꼭 체크를 하고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부분이 있겠습니다. 뭐 내가 갖고 있는 물건 감정평가 얼마가 나올까 이것도 중요하긴 합니다. 하지만 감정평가 금액보다 중요한 게 그 구역의 사업성 비례율인 것이고 정말로 그분들한테 중요한 거는 이 재개발에서만 가능한 세법상의 요건을 이용한 추가 투자를 내가 한번 해볼 것인가 그거를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일시적 1가구 2주택에 대해서는 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기간이 투기과열지구에선 서울에선 굉장히 짧죠. 허용될 수 있는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근데 재개발을 이용한 투자를 하시게 되면은 재개발의 대체주택 취득에 대한 부분을 소득세법 시행령 156조에 의해서 규정을 하고 있거든요.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1주택자가 사업시행 인가 이후에 새로운 대체주택을 취득을 해서 그 대체주택에 1년 이상 거주를 하고 그 재개발 사업이 다 완료가 돼서 새 아파트가 들어섰을 때 입주 이후 2년 내에 그 새 아파트로 이주를 하면서 기존의 대체주택을 처분을 하게 되면은 그 전체 기간에 대해서 일시적 1가구 2주택의 효과를 제대로 누리면서 투자를 겸하실 수가 있어요. 그런 조항이 있으니까 재개발에서만 가능한 거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사업 시행인가 그 전후 단계에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겁니다. 전체적으로 큰 아웃라인을 그려드렸어요. 오늘은 과거에 서울 택지개발 사업의 그 초기 단계부터 시작해서 현재에 이르기까지 아파트의 공급이 어떻게 진행되어 왔고 또 가장 최근에 재건축이나 재개발과 관련된 그 부분에서는 여러분들이 뭐를 체크를 해봐야 될 것이고 어떻게 보면은 좀 방향을 잡는 그런 강의를 오늘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소개해드린 각각의 주제들, 소주제들에 대해서 다음 주, 뭐 다다음 주 이렇게 회차를 거듭해 갈수록 조금 더 세세하게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더 깊고 실제 사례를 통해서 명확하게 설명드리는 그런 시간들을 다음 주부터 계속 이어나갈 거예요. 근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아이디어를 많이 전달을 해드렸어요. 무엇을 보시든 여러분들이 재개발, 재건축과 관련해서 어떤 자료를 보시고 뭐 어떤 물건을 보시던 간에 제가 오늘 말씀드렸던 그 관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 관점을 갖고 바라보시게 되면 예전하고는 좀 다른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실 것이고 또 좋은 투자 결정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세상을 맞이하라. 낡은 정보를 지워라. 새로운 감각을 익혀라. 변화하는 미래에 맞서라. 편향된 시각을 버리고 얽혀있는 도시 속 독보적인 가치를 쟁취해라. 당신이 만드는 미래의 기회, 도시화경.